안녕하세요. 취향을 수집하는 노르달입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엠마랑 드라마 브리저튼을 좀 봤거든요. 안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18, 19세기 무렵의 유럽 배경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색감, 소품, 연출 등의 미장센이 가득이라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집에 있는 재료들 중에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모아왔어요. 이것들로 엠마 브리저튼처럼 화사한 빈티지, 앤틱한 분위기의 다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종이들을 먼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것도 빈티지 소품 구매했을 때 이제 포장이 돼 왔던 습자지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죠? 얘네를 이렇게 오른쪽에 붙여주고 왼쪽에 일기를 써보려고 해요. 습자지가 얇아서 색감이 여러 장 겹쳐줘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좀 두꺼운 종이 같은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는데 그거는 오히려 딱풀이 좀 들뜨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얇은 습자지는 딱풀이 제일 좋아요. 딱풀 최고. 이 영문지를 붙여줄까 아니면 알로아 무드의 엽서를 붙여줄까 고민 중이거든요. 둘다 예쁠 것 같아. 그래서 고민돼요. 둘다 써줘버리자. 예쁘니까. 이거 예뻐서 벽에 붙여도 좋은데, 일단 저는 다이어리에 붙여주려고요. 얘는 좀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로 해줄게요. 이게 좀 강력한 테이프여서 되게 밀착이 잘 돼요. 여기다 뭔가 써주고 싶은데 트레싱지도 위에 레이어링 해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거 색감 딱인데. 뭘 붙여도 다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가. 오 마이 갓, 너무 예쁜데. 뭔가 핑크가 어울리긴 한다. 너무 예뻐. 으앙. 어울리는 색감 매칭해보는 시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떨어져라. 암만 생각해도 다꾸는 장비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태기가 와도 새로운 다꾸템을 사면은 극복이 돼. 그렇지 않아요? 커들도 좀 어울릴 만한 거 준비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슈아틀리에 오브젝트였나?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모노라이크 마테고 제 마테 소개 영상에서 나왔었죠?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뭔가 그래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줄게요. 그래도 너네는 한 세트인 페이지다 라는 느낌으로 여기에 우리 노사장님을 붙여주고 싶어요. 안녕. 여기에다가 덩이 나라의 이 알파벳 스티커가 색감이 좀 빈티지한 색감이어서 오늘 적을 주제. 제가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냄새 맡는 거 기다려주고 또 오줌 싸고 또 오줌 싸고 하차하차 막 뒷발질하는 거막또 기다려주고 하다 보면은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그때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유자가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엄청 이제 냄새를 맡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봤던 동화 중에 개암나무 깨무는 동화 있잖아요. 그 전래 동화가 막 생각이 나면서 그러고 보니까 개암나무가 어떻게 생겼지? 개암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겼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개암나무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개암나무가 뭔지 찾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거는 모두한테 이제 공평한 일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뭐 내가 살아있을 때 궁금한 것들 많이 찾아봐야겠다. 죽기 전에 아쉬워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들을 일기로 좀 적어주려고요. 근데 진짜 별 생각을 다 한다, 그쵸? 그래서 옛날에 철학과가 가고 싶었어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철학과이신 분안 계시나요? 계시다면 저에게 친한 척좀 해주세요. 철학적인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르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뒤에다 붙여줄게요. 또 인스티 페이지에는 얘랑 어울리는 답구를 하겠죠? 믿는다, 미래에다야. 원래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왔던 건데, 제가 얘는 좀 늦게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하울에서는 소개를 못 했는데, 좀 앤틱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도 어울릴 것 같아서. 귀엽죠? 그래도 한번 붙여보자. 귀여운데? 귀엽죠? 일단 여기가 벽이라고 생각하고, 벽에 붙일 것들을 조금 더 붙여볼게요. 벽선반 느낌을 주는 거죠. 여기는 선반이다. 디테일 너무 이쁘죠? 벽선반에 이거 벽시계 붙여줄 거예요. 메이마르의 이 오브젝트 스티커도 여기 잘 어울릴 것 같죠? 여기에도 이 테이블 스티커가 있는데 제가 이걸 이미 써보러 가지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가져와서 붙일 거예요.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꽃인데 좀 뭔가 낚시 장난감 같은. 저에서는 빵 구워줘야지. 해주는 게더 예쁠 것 같아서 더잘 보이죠?
진짜 올해는 필사중 하면서 글씨 쓰는 연습 좀 해야겠어요. 아, 못 봐주겠네 정말. 지금 안 그래도 만년필에 욕심이 좀 나서 만년필만 예쁜 걸 사면 뭐해, 글씨를 잘 써야지. 그래서 제가 올해는 글씨 연습도 좀 해보려고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 봐주겠네. 빈 공간들 조금만 뽑자기들 붙여줄게요. 장을 사도 항상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것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귀여운데? 귀여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봐요. 그럼 이제 완성본 감상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